저의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굿즈를 서로를 비춰주자. 초집 중. 진짜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굿즈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웃는 게 좋을까요? 약간 시크한 게 좋을까요? 그러면 반쪽은 웃고 반쪽은 시크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포토카드를 포토샵으로 더 잘생기고 갖고 싶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포토샵을 할 줄 아냐고요? 아니요. 포토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컨트롤 N 하면은 딱 곡선 해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뭐야? 나는 윤용빈의 팬이다라는 마음으로. 오케이. 곡선 그건데 거의 직선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얼굴 부분을 이렇게 좀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있는데 할 때가 있나? 컨트롤 시프트 X. 손가락을 좀 늘려볼까? 끝! 눈을 떴어요, 제가.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네! 셀카 포토카드 끝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DMZ 연을 아주 멋지게 날리던 날.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 눈빛인데? 이분 왜 이렇게 귀염척을 하지? 이게 되게 바보 같고 괜찮지 않을까요? 아, 이날 동해바다를 주름 잡던 날. 아, 여기 하트 눌러놓는 게 있네? 돈 추가 세. 보시면은 제가 속눈썹이 좀 긴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눈에 먼지가 좀 잘 안 들어가요. 아, 이게 그거예요. 이거를 빨리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입이 나왔어요. 삐져가지고 추가. 이걸 약간 이렇게 자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뒤에 꽂히고 약간. 어? 근데 그걸 어떻게 보지? 그 내가 추가한 걸 어떻게 봐요? 이건가? 아, 여기 있다. 어, 이게 비디오로 나오는구나. 뭐야? 끝이야? 여러분의 선택은? 자, 이 중에 골라야 되는데. 와, 어렵다. 근데 이게 약간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으니까. 안녕. 애매하다. 너 나와라. 오케이. 이 친구로 갑시다. 포토카드 두 장을 완성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슬로건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종이와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약간 좀 오글거리는 맛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슬로건이니까. 의미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서 주제는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 헤어지지 말자. 아, 그리고 인싸오빠를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칭이 없었잖아요, 여지껏.
애칭까지도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 말자 어때요? 말자 말자? 귀여운데? 일단 후보 말자 여기에 제가 해를 그릴 거예요. 해. 하, 나는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 표상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초집중. 좀 오래 걸리죠? 제가 좀 대충 하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대충은 되게 나쁜 벌레예요. 원래 이런 거에 마무리는 색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색칠하다, 색칠이 영어로 뭐지? 입히다니까 능동으로 바뀌고 I was 아닌데 미래형이잖아. 모르겠다. 마지막 완성. 헤어지지 말자. 낮에는 해가 비춰주고 밤에는 달이 우리를 비춰주죠. 오래오래 서로를 비춰주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네요. 칭찬해. 제가 지금 포토카드부터 슬로건까지 만들어 보고 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아 정말 고민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되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몸소 다시 한번 느끼면서 스티커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저의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 특징은 일단 머리 파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그란 눈, 갸름한 턱선 뭐 이런 거 잘 살려가지고 다시 제가 마음에 잘 들 때까지 그리면 되죠. 혹시 해가 지더라도 아까 만든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캐릭터처니까 눈을 좀 더 크게 그려볼 건데 진짜 힘들다. 저도 팬분들한테 그림을 막 선물도 받고 다 캐릭터처는 아니지만 받아봤는데 정말 감사하고 뭐야 이거 수염이 생기는데? 눈을 좀 사슴처럼 그려야겠다. 아 왜 자꾸 바뀌는 거야? 아 다크서클 같다. 애교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와 이거 진짜 어려워. 깜짝이야. 반바지에 손 집어넣고 여기 하트 이렇게 하거든. 완벽하다. 네, 이렇게 스티커 캐릭터까지 완성했고요. 제가 오늘 저의 팬이 한번 되어봐서 슬로건, 포토카드 그리고 캐릭터 스티커까지 만들어 봤는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10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